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최종 보고서가 조만간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IAEA 종합 보고서 발표 이후에 정부의 후속 대책을 관계 부처 차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부와 당이 발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좀더이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오늘 논의를 하였습니다. 또 당에서도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했고 앞으로 발표 이후에도 우리 바다 지키기 TF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정부와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 정도로 하고 질문 있으면 간단히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광민석 기자입니다. 당에서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필요한 이야기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 발표 이후에 부처별로 해야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당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별로 준비하는 것 외에 정부 전체에서 또 필요하다면은 관계부처 뭐 장관회의나 차관회의를 통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아, 네, MBC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방류가 문제 없다, 방류가 안전하다는 IAEA 보고서가 나올 경우에 그 이후에 일본이 금지 철폐를 요구했을 때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논의가 된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의 입장에서는 기간에 제한 없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불안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대비할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나 좀더 할까요? 한 분만 질문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뉴스원 박기범인데요. 정부나 당 차원에서 보고서를 한번더 재검토하거나 검증한 계획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서요.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십니까? IAEA 아, 보고서에 대한. 당연히요. IAEA 보고서 발표 이후에 그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은 당연히 밟아야 될 절차이고, 당연히 또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뭐 질의응답이 좀 충분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주신 정부 부처와 또 언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